나 봤는데 유튜브에서 안녕 나는 지원이야. 넌 누구 그렇게 하셈? 안녕 나는 승주야. 나부터 해? 응. 아 진짜. 나는 지원. 안녕 나는 승주야. 합쳐서 하기로 했잖아. 오랜만이에요 은진입니다. 안녕 이일 봄이 지성이 안녕 얘들아.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교육과정에서 제가 영어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토플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입할 때도 토플을 좀 위주로 공부했던 것 같아. 나는 토플을 준비했는데 사실 시험을 준비하게 된 계기 자체가 이 학교에 들어오려고 준비한 거여서. 뭐 나도 당연히 학교 입학 준비를 하면서 토익이랑 토플을 같이 준비를 했어. 토플을 준비하다가 이제 너무 어려워서 토익으로 넘어와서 약간 급하게 준비한 케이스야. 나는 IELTS를 준비했고 지원이랑은 똑같이 학교 오기 위해서 준비했어. IELTS가 뭐임? IELTS는 토플이랑 비슷하게 치러지는 시험인데 4개 파트로 나눠져 있고. 그럼 토플이랑 뭐가 다른 거지? 일단 IELTS는 영국 베이스. 오. 해리포터? 워터 약간 워터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리스닝도 영국 발음으로 진행이 돼서 영국 발음 듣는 연습을 많이 했어. 나는 IELTS 독학으로 공부했고 그리고 인강 좀 참고하면서 공부를 했어. 토플을 독학한 사람들이 있고 학원 다닌 사람 있잖아. 나는 이걸 둘 다 해봤단 말이지. 내 기준으로는 사실 학원이 제일 편했어. 성적 향상에는 그래도 도움이 된 거. 나는 근데 독학으로 해서 학원은 딱히 안 다니고 교보문고 가서 막 책을 여러 번 사서 공부를 했거든. 그리고 이제 웹사이트에 이제 모의고사처럼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사실 그거 봤을 때는 다 이제 불합격으로 떴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잘 돼가지고 한 번에 90점 맞췄잖아요. It's me. 재수없어요. 나는 공부 성향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칭찬을 해줘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한국 학원들 많이 다녀봐서 알겠지만 약간 독촉하잖아. 너 더 열심히 해. 너 부족해? 과제 더 주고. 아, 맞아, 단어 맞아. 더 주고. 맞아.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내가 위축이 많이 됐어.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렇게 있고 리딩, 리스닝 한 타임에 풀고 스피킹 라이팅 한 타임에 푸는 식으로 하고 중간에 이제 뭐 쉬는 시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4시간짜리다 보니까 양도 되게 많고. 토플은 리스닝 어떻게 해? 토플은 그냥 계속 원어민이 영어로 이제 대화를 해주는 거를 해서. 근데 나는 원래 외국에 좀 살다 와서 리스닝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았거든. 네이티브. 그래서 그래서 이제 리스닝보다는 이제 좀 더 다른 과목에 좀 더 치중을 했어. IELTS는 어떻게 하나요? IELTS는 아까도 말했듯이 리스닝은 영국 발음으로 대부분 진행을 하고 스피킹은 1대1로 진행을 하는데 거의 30분? 첫 번째 섹션에서는 약간 좀 쉬운 질문들? 취미가 뭐냐 이런 질문들 위주로 하고 두 번째 질문에서는 종이랑 펜을 줘. 30초 정도를 주는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내가 써놔야 돼. 1분 동안 스피치 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주제가 어렵고 길게 말해야 되는 주제가 대부분이라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생각해내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 그리고 세 번째 섹션에서는 두 번째 섹션이랑 좀 이어지는 질문들? 세 번째 파트 준비하는 게 다 다르네. 힘들었어. 토익은 리딩이랑 리스닝밖에 없어. 단순하고 시험 시간도 짧고. 근데 일단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영어를 진짜 못해. 외국에서 1년 정도를 살았는데 듣는 거랑 말하는 거는 조금 할 수 있어. 내가 읽는 거랑 쓰는 게 정말 안 돼. 토익을 봐도 리스닝은 거의 다 만점을 받아. 문법도 잘 몰라. 리딩으로 가면 점수가 뚝 떨어지는 거야. 감으로 푸는 거지. 문장 자체를 읽었을 때 어색하지 않은 것들을 골랐었어. 모의고사는 말하기나 라이팅이 채점이 안 되잖아. 어떻게 엄마랑 조금 모의고사처럼 대화를 했는데 그게 조금 도움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내 기준에서는 점수에 대한 발전이 좀 느려. 그러니까 일정 그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 마지노선 이상으로 넘어가는 게 진짜 힘들었어. 다른 것보다도 일단 영국 베이스 시험이라는 거? 그래서 영국 발음에 좀 익숙해져야지 점수가 잘 나오는 구조여서 공부하는 틈틈이 영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셜록 홈즈. 공부한다고 하고 논개 아니었나? 아 엄마 나 공부 중이라고. 들어오지 마. 그런 거 아니고. 장단점. 토플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정말 너무 비싸. 그러니까 비용도 비용인데 시간도 있으니까 나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 IELTS는 한 번 볼 때 무려 30만 원. 그래서 공부를 좀 꼼꼼하게 하고 한 번에 보는 거를 추천할게. 죄송해요 엄마. 토플 보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해. 라이팅 되면 이제 문제를 잘 풀고 싶다기보단 집에 가고 싶어. 10시에 들어와서 2시 반, 3시에 나오면은 진짜 그만큼 약간 현타 오는 순간이 없지.
단점은 스피킹 시험을 볼 때 시험관이랑 1대1로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시험관 잘못 만난다 이러면은 멘탈이 흔들리면은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약간 대머리 시험관을 상상하고 들어가는데 진짜 대머리야. 이러면 약간 멘탈이 어? 진짜잖아. 이렇게 되는 건가? 그렇지. 약간 그런 토익의 장점은 진짜 솔직히 말하면 비용이지. 맞아, 맞아. 비용과 시간이야. 정말 토플이랑 반대되는 입장이거든. 토플 한 번 볼 때 토익 네 번 볼 수 있어. 오랜 집중력을 요하지도 않는 시험이라서. IELTS의 장점은 컴퓨터 베이스랑 종이 베이스 시험이 있는데 두 개 중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 장점 생각해보면 기계 되고 그냥 스피킹 하는 게 편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토플도 편할 수 있어. 토플이 대학 와서도 도움이 된다는 거? 토플 장점은 아무래도 내 영어 실력이 좀 준비하면서 드는 것 같아, 상대적으로. 그때는 정말 교수님이 이 정도 속도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내용을 배우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대학을 오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속도가 그 정도 되고 얘기하시는 수준도 그 정도 되고 그거보다 좀 더 높을 수도 있지. 토플은 미래를 바라보고 공부하는 느낌이면 토익은 정말 단기간 입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느낌. 어? 아 맞아. 토익 유타대학교밖에 안 바뀌네. 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토익 유타대밖에 안 맞네. 유타대밖에 안 바뀌네. 시험장마다 다르긴 한데 뭐 계속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서대로 보는 그런 거였는데 앞에 사람들이 이제 시험을 먼저 보고 내가 나중에 보기 시작하는데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난 듣기를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들어야 되는데 저기서 막 썰라썰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진짜 멘탈이 깨지더라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컴퓨터실에 모의토플 막 프로그램에 깔려있었어. 근데 모의토플은 기계로 속도나 말 빠르기 이런 걸 계산해가지고 어느 정도 점수를 임의적으로 줘. 노래방 기계처럼. 어 그런 거지, 그런 거지. 그럼 이제 컴퓨터실에서 스피킹 시간만 되면 노래소리밖에 안 나오는 거야. 노래만 불러도 20몇 점 이렇게 나오니까 애들이 그냥 다 노래만 불러지기는 막 애국가 좀 뭐야 막 그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들 막 나오고 월요일 조회 때는 애국가도 안 부르고 그냥 이렇게 서 있던 사람들이 주말만 되면 애국자가 돼가지고 막 애국가 부르고 있다니까. 추운 겨울이어서 꿀차를 제가 들고 갔는데 보온병 이렇게 들고 이렇게 총총총 걸어갔는데 금속이 있나 다 확인을 해요. 나는 이제 그걸 몰라가지고 아 마시면서 해야지 하고 안 마시고 이렇게 참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뺏겨가지고 보온병이어서 김이 활활 나는데 먹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토익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만 거의 보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보는데 고사장으로 사용을 하는 거지. 시험 보는 사람들은 다 어른들이잖아. 책상이 좀 작아. 다 큰 어른들이 조그마한 잠깐만 조그마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꾸물꾸물 이렇게 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 근데 내가 토플을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좋은데 최애 그 목적 자체가 실제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냐 없냐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아무래도 에세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때 막 라이팅하고 말하고 했던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 토플은 도움이 되는데 토익은 도움이 안 돼.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근데 어쨌든 토익은 초점 자체가 비즈니스야. 솔직히 학교 생활에는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은 것 같아. 도움이 됐지. 아무래도 지원이처럼 라이팅 공부하는 거는 많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보케뷸러리 공부 많이 하는데 그때 단어를 좀 많이 익혀가지고 그때 공부했던 단어들이 아직 남아있으면 좀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 그 라이팅이랑 스피킹 약간 템플릿이 있잖아. 폰에 막 복스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러고 보고 있는 사람들 점수 도움 넣지 1도 안 돼. 잠깐만 그거 난데? 잠깐만 이런 거였다고? 템플릿만 외워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스피킹 그 시험관은 좀 잘 만나야 한다? 진짜 운빨이기 때문에 시험관 잘 만나야 하고 그리고 또 꿀팁이 있다면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국 드라마 많이 보세요. 당일날 어차피 나는 내가 공부를 해도 그게 내 머리에 안 들어올 걸 알고 있어가지고 나는 오히려 당일날 공부 안 하고 그 전날까지만 모의고사 문제 몇 문제 풀어보고 토익은 제일 큰 꿀팁은 학원을 가는 거? 혼자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이게 요령이 없으니까 너무 어렵더라고. 학원을 가면 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팁을 많이 주기 때문에 토익 점수가 필요하다면 학원 가는 걸 정말 추천해. 너무 영어에 대한 큰 부담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학교를 들어오려면 점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점수가 학교 생활에 반영되진 않는다고 그렇지. 생각을 해.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IELTS 공부하면 분명히 할 때는 솔직히 이게 뭔가 싶긴 하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오면은 그때 배웠던 게 유용하게 잘 쓰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유타에 잘생긴 영국인 교수님이 있기 때문에 영국 발음 익숙해져 놓으면 교수님 강의를 듣기가 편합니다. 모두 모두 화이팅! 그걸 위해서 30만 원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사심을 위해서 30만 원을 아깝지 않습니다.